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리셋 없이 에너지 모드 사용 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이 장비를 어떤 용도로 쓸 때 이런 조건을 세팅을 하고 이렇게 써라 그 얘기잖아 이게. 네. 이 값은 달라질 수 있는 값들이라서 자기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사용자가 이 세팅을 해갖고 네.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도 모르니까요. 그럴 거면 애초에 이 통신 이제 기초 그래 이 통신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세팅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달라져서 실제 기계에서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그걸 알아야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고객사에서 뭐 예를 들면 용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깊이 있게 용접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해달라든지 이런 조언이 들어왔을 때 이 파라미터를 수정해갖고 맞춰서 대응을 해줄 거 아니냐는 얘기지. 대응을 못해줘요. 그거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나간 거지? 그쵸. 이것만 남겨놓고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마치 그 시스템 매뉴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다 이해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별도로 그려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작업해서 그려놓은 거 써놓고. 그치?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없어, 매뉴얼에. 근데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원래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거 없이도 이해가 돼서 바로 작업이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고 요 심지어 뭐 요 각도 이것도 현장에서 만들어서 쓰는 장비거든? 공구도?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설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압축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매뉴얼 없이 이것만 보면 이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지, 이거지. 그러면 이걸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이해해드리는 거지, 앞에 거. 그렇지. 원래 매뉴얼. 이걸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지금 너한테 이 세팅 값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직은 없을 거고. 그렇지? 그래도 안 되고 너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고 월요일날 당장 회의에 들어가서 네가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질문해서 이해를 해. 대신 남들이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초부터 되도록 공부를 해야 돼. 네트워크 통신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아까 핸드쉐이크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까 내가 물어봤던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해 못하면 이거 아무리 대응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그치? 그거부터 하나씩 해. 근데 아마 저기 뭐 지금 네가 차장도 반응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 쓸데없이 왜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지. 여기서 파생돼서 다른 통신 규약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단 말이야. 뭐 비슷비슷하니까 하나의 통신 모듈 정도는 제대로 파악해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거야. V김 보면 이 안에 내용물은 김밖에 없잖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김만 들었잖아. 그럼 이렇게 포장 여기 펴면 김 몇 프로라고 포장해야 되냐? 김 100% 아니야? 그쵸. 근데 몇 프로라고 돼 있어? 거기에? 40몇 프로야. 나머지는 뭐야? 공기. 전체 무게 중에 기름에 무, 그러니까 김에 묻어있는 기름의 무게가 더 나가는 거야, 김보다. 그러니까 이런 무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지. 그걸 이루고 있는 구성물. 그래.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재면 김 해봐야 무게 얼마나 오냐. 근데 김에 발려져 있는 기름의 무게가 김보다 더 나가지. 그러니 지금 김은 40%대가 나오고 기름이 50%대가 나오는 거야. 무게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 돼?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이 볼륨이잖아. 그럼 단위 부피당 비율로 따졌을 때 수분이 함유할 수 있는 퍼센티지 즉 분포율 이게 부피로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부피로 따졌을 때 맥시멈 5% 내외다 이 소리지. 공기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이 온도에 따라 즉 공기가 가진 에너지의 양에 따라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달라져. 그래서 0에서 5%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맥시멈 5%. 5%. 어. 밑으로는 뭐 없을 수도 있잖아.
공기가 이제 품고 있을 수 있는 양이.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 근데 지금 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의 지금 현재 이 기온에 여기에서 50%의 수분 함유율이 있다. 즉 상대 습도가 50%다. 그랬을 때 지금 저 음료수가 그러면 여기의 온도랑 여기의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야. 네. 요 얼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여기의 온도보다 낮지. 낮으면 얘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양. 최대량이 떨어진다고. 넘어버려서요? 그치. 그러니까 그럼 여기의 온도는 50%인데 얘는 50%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온도가 떨어져서. 그럼 거기에서 남은 물이 여기에 들러붙는 거지. 내 비행기나 다른 비행기 간의 데이터를 비교할 만한 기준,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과 비교했을 때가 얼마다라는 걸 인지해야 지금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야. 표준이 없으면 다 지가 맞다 그러지. 네. 그래서 사람도 표준을 알아야 돼. 어? 기준, 표준, 평균 이걸 알아야 내가 평균을 얼마나 못 미치는지, 나의 어떤 능력이 평균인지, 내가 평균보다 잘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장단점을 이해하지. 네. 평균을 어떻게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나 뭐 좀 잘해, 난 이거 못해. 알잖아. 몰라? 하다못해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봐도 평균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치? 그 평균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걸 내가 아니까 평균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변수를 모르면 평균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내 성격이 평균이야? 평균보다 개팍한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걸 알려면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팔씨름을 잘해. 이게 내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알려면 해봐야지. 난 평균이 아닌 것 같아. 나만 이상한 것 같아. 이도 저도 모르면 경험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평균인지 평균보다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야, 너 그거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어? 그럼 내가 평균보단 잘하는 거지, 그거. 근데 계속 지적질을 당하면 문제지, 이거. 그지?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지. 뭐, 기압이 지구의 몇 퍼센트다, 중력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 다른 행성을 가면, 뭐, 예를 들면, 중력, 뭐, 저거. 다른 뭐,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 지구 기준으로. 근데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기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근데 대기가 있는 행성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엔 기압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 그치? 그랬을 때 지구 기압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지구 기압 1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야.